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창원의 비트매니아 저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름이 이제 막바진 것 같습니다. 제 옆자리에는요 최창원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원입니다. 예. 아 무척 더웠죠. 예. 아 더운 지금도 덥긴 한데. 예. 그래도 정말 피크 때는 예. 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다. 더워서 더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져서. 예. 사실 저희 지금 찍고 있는 스튜디오 앞에 통유리가 있고요. 저희 뒤에는 이렇게 가로막혀 있잖아요. 한 여름에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아유, 숨 막혀서 조명을 킬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웠거든요. 저희가 그때 잠깐 쉬었습니다. 많이 까매지신 것 같은데 좋은 곳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뭐 휴가도 다녀오고 예. 그 얘기도 여기서 다 할까요? 좋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시장의 변동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6월 중순까지는 이제 희망이 부풀어서 회로를 막 이렇게 막 불태우다가 예, 예, 예. 7월이 되니까 꺾였어요. 거기까지는 예,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 그럴 수도 있지 예. 이렇게 됐는데 8월 되니까 희망 회로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희망 회로가 사라졌다고 보이지만은 그 비트코인은 그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뭐 길게 봐서는 뭐 그렇게 희망이 사라졌다고 보이진 않고요. 희망은 여전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그 겪을 일은 다 겪지 않았나. 그래서 그 오르는 쪽으로 저는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지난 17일, 8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예, 예. 특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오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막 폭락이다 이런 표현까지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하락장 보시면서 먼저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그 일단 비트코인 자체는 올해 기준으로는 그렇게 떨어졌어도 아직 70%가량 그 상승해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 대비 그 올 들어서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예. 거기서 한 10% 정도 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그동안 이렇게 잠잠하다가 갑자기 푹 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희망회로입니까? 그 이게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년도에 반감기라는 게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그 떨어진 이유 자체도 그리고 떨어진 이유와 폭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그 저는 그래서 도리어 그 매입하기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년 3월에 이제 반감기가 예정돼 있고 반감기를 앞뒀을 때는 보통 가격이 전반적으로는 상승을 하는데 그 떨어졌다 올랐다 합니다. 특히 역대 보면은 8월은 예외 없이 한 10% 정도 떨어졌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예외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은 4년 반감기를 두고 그 3년 상승, 1년 하락 패턴을 반복합니다. 네. 근데 그게 작년에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지금 상승을 하고 근데 내년에 이제 3월 내지 4월에 반감기가 오는데 그 반감기 전해에는 그 월별로는 상승 하락을 좀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제 반감기가 포함된 해와 그 다음에 큰 폭의 상승을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타임 스케줄을 봤을 경우에는 그 지금이 그게 역사가 반복된다면 사기에 좋은 시절이 아닐까. 그리고 역사가 반복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매입하기 좋은 때다. 예, 예. 줍줍하기 좋은 때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이제 많은 변동폭을 보면은 기존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변동폭이 좀 더 혹은 더욱더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그런 약세장이었는데 먼저 폭락 원인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어쩌고 했다 뭐 중국이 어쩌고 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텐데 뭐 종합적인 이유일 테지만 하나씩 짚어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그 2만 9천 선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거래량도 굉장히 작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기반 자체가 좀 취약해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그 연준은 계속해서 생각보다 더 금리를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유동성을 보면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한 4조 달러 늘어났는데 예. 연준이 긴축을 시작한 뒤로는 한 5천억 달러 이상 그 시중 유동성이 말라붙어 있어요. 네, 줄어들었죠. 예, 거기에 이제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나오니까 그 시장의 자산들 이런 변수에 따른 자산은 그 모든 자산이 좀 위험한 상태인데 뭐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울고 싶은데 이 뺨 때린 격이랄까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3억 7,3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로 명백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스페이스X의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죠. 완전한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사실일 겁니다. 그 이 거래량도 적고 시장이 취약한 단계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아까 말했던 중국 긴축 우려 그리고 영국의 긴축 연준의 긴축 우려 중국 부동산 위기 그리고 말라붙은 시장 자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매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매도가 그 어떤 레버리지에 의한 롱 포지션을 청산시키고 예. 그 청산이 또 청산을 낳는 이런 어떤 시장의 급작스러운 그 하락으로 한 10% 가까이 떨어져서 2만 5천 달러 선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그때 청산 규모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한 10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 5억 달러 정도 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요인과 그 변동성으로 그 비트코인이 하락했다가 지금 그 상태에서 또 다시 머무르고 있는 거죠. 예. 변동성을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7월 말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뭐 역대 최저 수준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당연히 폭락을 했으니까 변동성이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예. 이런 변화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그 제가 뭐 일론 머스크를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그 머스크의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특히 그 테슬람이라고 해서 테슬라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테슬람하고 비트코인으로 겹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묶여가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굉장히 많아요. 제가 트위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 이렇게 가치 있는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테슬람이고 비트코인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 비트코인도 거의 테슬라처럼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팔았다. 왜냐면 테슬라나 저기 스페이스X가 판 건 머스크가 판 거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러한 매각 소식이 아까 말했던 취약한 그 시장 상황과 겹쳐서 왜냐면 돈이 마르니까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달러로 그리고 원화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지 다른 걸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좋다는 거는 그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다양한 다른 자산의 대체 수요가 끊임없이 들어올 거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정한 짧은 시간에는 비트코인도 역시 사람들이 돈이 줄어들면은 그 더 사기가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취약한 상태에서 그 스페이스X의 뉴스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과 약세를 초래하기 뭐 충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매각 소식이었으니 망정이지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각 소식이었으면은 파장이 훨씬 컸겠네요. 테슬라가 매각했다고 했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 애초에 그 스페이스X나 테슬라가 이걸 매입한 시점이 그 3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이미 매각에 따른 그 손실 그리고 매각에 따른 영향은 이제 시장에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선반영이 됐죠. 예, 그 예전에 그 매입 소식으로 반영이 돼갖고 호황을 갖다 겪었었는데 그 이후에 FTX 붕괴, 테라루나, 미국의 긴축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매도까지
모든 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모스크바 추가 악재는 이제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변동성이 확실히 커진 거는 맞는데 여기서 변동성이 좀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그 남의 말, 전문가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자면 그게 전문가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피터 브렌트라고 예. 그 굉장히 유명한 차트 분석가면서 투자자예요. 이분이 그 2018년 비트코인 급락장도 맞추고 그리고 2022년에 그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락장을 또 맞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시장을 올해는 좀 좋게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으면서 최근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비트코인이 2만 9천 달러 선에 있을 때 그 이게 한번 깨진다. 한번 깨지는데 깨진 뒤에 그 핵심선을 2만 4천 8백 달러로 이분이 보면서 그러니까 저항선 지지선을 예, 이 2만 4천 8백 달러가 지켜지고 반등한 뒤에 그 2만 9천 3만 달러를 뚫고 올라가면 이거는 그 불장으로 가는 거고 2만 4천 8백 달러를 못 뚫고 밑으로 가면 약세장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만 9천 달러 선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갈 거다 라고는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한번 털릴 거다. 털릴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차트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심리거든요. 심리이기 때문에 군중들이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공통적으로 모여놓은 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일면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뭐 계속 맞춰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 얘기를 한번 드리는데 그 피터 브렌트는 그 뉘앙스가 방향성을 지정하진 않았는데 이번 게 베어 마켓으로 가는 게 아니라 블루 마켓으로 갈 것이다. 베어 트랩이다. 베어 트랩이다. 그러니까 가짜 베어 장세고 블루 마켓으로 갈 것이다라는 힌트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차트 분석을 하는 단기 분석가의 입장을 제가 이제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저하고 공유라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최 기자님께서도 투자를 계속 해 오셨으나 물론 투자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이렇게 청산되는 모습들도 있었고 하락 때 하락장도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보통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든가요? 그 저한테 자꾸 방향성을 물어보시면 진짜 할 말이 없고요. 하락할 때 근데 그 지금 패턴상은 전형적으로 옛날에 봤듯이 시기나 패턴은 상승 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다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선을 갖다 다시 돌파하는 거 이랬던 게 제가 2017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본다고 하면 그렇고 근데 저는 그 저도 이제 한번 이거 비트코인 선물 사볼까 하다가 저는 뭐 항상 낙관론자니까 롱을 샀다가 좀 손해도 보고 청산당하진 않고 그 어쨌든 계속 떨어지면 손을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 저는 일반 투자가 분들은 그렇게 막 가격 변동을 예측해 가지고 뭐 내가 오르니까 뭐 여기다 몰빵을 하고 떨어지니까 팔고 이런 건 비트코인 투자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비트코인은 약간 보유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나요? 예, 예. 왜냐면은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오를 때도 많이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고판다는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려고 하는 면은 견뎌내질 못합니다. 견뎌내질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둔다. 그럼 두렵지가 않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4년 동안 보유한 비트코인으로 손해를 본 경우가 없고 통계적으로 예. 그리고 보통 그 DCA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면 모아가는 거예요. 예, 모아가면은 이게 떨어질 때 급락했다가도 회복이 또 빠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다 이렇게 그 흑자로 돌아서는 게 그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 나의 여유 자금으로 소액씩 사가는 게 제일 그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뭐 일단 내년 상반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락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감기가 왔을 때의 반전 상승 반전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 인상은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줍니다. 그 왜냐하면은 자산의 가격, 가치 가격이란 건 그 미래에 얻는 수익을 갖다가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네. 그러니까 이자율로 할인해 가지고 그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자율이 10%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여기서 얻는 돈이 100억이다. 예. 그럼 미래가 10년을 다라고 치면은 그 건물의 가치는 예컨대 어떤 건물이 월세를 10억을 받는다. 그럼 10억이 되는 거거든요. 간단히 계산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자율로 할인해 가지고 어떤 자산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데 이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금조차도 금은 이제 새로운 어떤 이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 이자율이 높아지면 달러는 강해지고 모든 자산 가격은 하락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여기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없어요.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다른 자산과는 아주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끊임없이 공급이 감소하고 끊임없이 수요가 확대되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달러나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줄어든진 않는다. 왜냐면은 시중 통화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자산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그리고 내년에 반감기가 있듯이 비트코인은 절대로 공급량을 갖다가 추가로 늘릴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예. 그리고 연도별로 봤을 때는 2140년이 되면 제로가 되고 그 전까지는 4년마다 공급량이 반씩 줄어들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공급량 자체가 축소되는 이러한 특성. 그러니까 공급 축소와 수요 확대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연준의 긴축조차 이겨내는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데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르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을 죽이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3, 4월에 공급량이 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ETF 승인 여부가 또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ETF가 승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끊임없는 그런 뉴스는 어떤 투자자들의 자산을 갖다가 비트코인으로 물꼬를 갖다 트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정한 자산 돈을 갖다 가지고서 자산을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더 많은 수익을 쫓아가지고. 근데 비트코인은 특징은 뭐냐면 한 번 들어온 자산은 돈은 안 나간다. 장기 보유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의 특성을 믿는 사람들이 호드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존버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다른 자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과 똑같이 두고 보면은 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휩쓸리는 일반 자산하고 동일한 취급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진면목과 본질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사실 다른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원초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수요와 그러니까 공급 곡선에서 공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든다. 그리고 2100만 개로 공급이 한정돼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조 달러가 넘게 늘어났던 연준의 어떤 대차 대조표가 예. 지금 몇천억 달러 줄어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2008년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근본유제를 폐지한 1971년 이후에는 그냥 100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예. 달러의 공급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냥 정부가 무제한으로 발행하는 통화를 기준으로 가치가 산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달러의 구매력은 지금 90% 이상이 떨어졌거든요. 순간순간으로 봐가지고는 뭐 달러가 세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한한 발행 때문에 달러는 끊임없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연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2%가 좋다고. 해마다 2%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물론 글로벌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달러의 수요가 느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이 달러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발행했고 이게 또 중앙 집권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겼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예. 그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해서
달러를 갖다가 무제한 찍어내도 우리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달러를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또 옛날에는 통화 살포를 갖다 그 연준 시장을 통해서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예. 금융기관으로 돈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융기관으로 돈이 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가지니까 자산이 없는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대통화 이론이란 건 뭐냐면 돈을 찍 때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정부가 그냥 가져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조금으로 주자 그리고 산업에 보조금으로 주자 해서 정부가 예산으로서 찍은 돈을 써버리는 거거든요. 예. 에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이제 물가가 오르기가 더 쉬워지고 예. 직접 살포니까 예. 근데 이게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달러는 안전해 해서 해외에서 달러를 끊임없이 매입해 줬거든요. 예. 채권도 매입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예. 지금은 뭐 중국도 그렇고 달러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힘들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무제한적인 달러 발행은 불가능하다. 아직도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그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지만 더 이상 더 이렇게 퍼져나가 아 뭐 지구가 아니라 뭐 목성 정도 되고 인구가 한 500억 정도 된다면 또 앞으로 한 10배는 더 퍼져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끝났어요 이미. 이미 중국까지 꽉 찼고 인도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다 최근에는 뭐 중국 이런도 이런 나라들이 브릭스에서 그 이제 뭐 새로운 통화를 만든다더니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원유와 가스는 우리 자체 통화로 결제하자. 뭐 위안화 결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예. 중국은 위안화로 하고 인도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얼마 전에 그 인도 루피로 결제를 하고 예. 그리고 브라질하고 그 중국이 또 위안화로 결제를 예. 하고 아르헨티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달러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뭐 트럼프가 이걸 자꾸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바이든 공격하려고. 예. 물론 저희가 이제 미국에 놀러를 가게 되면은 미국 달러 열심히 쓰기는 하지만 아무튼 시스템적으로는 그렇다.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아, 당장은 아니지만 얘기를 리스크는 점점 커지는 거죠. 예. 네. 이제 미국 달러 얘기를 하다가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양면의 동전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에 앞서서 이제 반감기 말씀을 주셨고 미국 달러화 얘기를 했는데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이냐 어찌됐든 앞서 나왔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 이게 비트코인을 뭐 아주 좋아해가지고 여기 푹 빠진 사람들 말고 많은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실 거니까 네. 당연히 앞으로 이게 추가로 상승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저는 그 비트코인이 과거보다 그 하방 압력은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그리고 상승할 여력은 더 커졌다. 그러니까 그 배수가 한 번에 뭐 예전처럼 뭐 1년에 뭐 몇십 배씩 뛰고 이제 이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안정적인 상황에서 우상향하는 거는 그 대규모 폭락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안정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각국 중앙정부가 비트코인을 죽이겠다 폐쇄하는 거거든요. 특히 중국이 폐쇄하겠다고 발표할 때마다 한 80%씩 떨어졌었어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같이 폐쇄하겠다고 할 때 그 2018년이죠 17년 18년 예. 고무렵에 그때는 진짜 낙폭이 엄청났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 거래소가 해킹당할 때 거래소가 해킹당하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해킹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거 해킹 안 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거래소 해킹이나 그 중국 정부의 금지나 그러니까 나라가 금지한다고 하니까 아 죽겠구나. 그리고 거래소가 해킹당하니까 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투자가들은 그 비트코인이 해킹당하지 않는 원리라든지 정부가 비트코인을 죽일 수 없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해하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도 돈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랑 똑같겠지. 네이버에 있는 한 자산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알리바바를 갖다 중국 정부가 괴롭히니까 막 주가가 막 70, 80% 폭락하듯이 네네네. 비트코인도 저것도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걸 다 극복해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이제는 비트코인이 안 죽는구나. 아, 비트코인이 죽는다는 얘기가 그 막 언론에 나올 때가 아, 죽었다고 할 때가 살 때구나.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지고. 근데 작년에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한 가지가 더 생긴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탄생한 시점이 금융위기 직후거든요. 시위에 월가 시위할 때. 예,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할 무렵에요. 네네. 예, 그 무렵에 그 비트코인 사이트가 생기고 비트코인 백서가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비트코인은 금융위기, 기존 금융 시스템의 잘못된 어떤 허상,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무분별한 어떤 화폐 발행, 이거하고 매치가 돼 있어서 비트코인은 그 중앙 신뢰 기구가 필요가 없고 발행량이 한정된 P2P 화폐다 라는 너레이션. 네. 이거 자체가 기존 금융의 중앙 믿을 수 없는 중앙 신뢰 기구들, 왜냐면 막 망해 나가니까, 그리고 무제한 발행하는 화폐 라는 것과 같이 매치가 돼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중앙정부의 통합팽창. 이게 내레이션이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도산을 해놓고 이제 보너스 파티까지 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처벌받은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참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부는 막 프린팅 머니를 하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다른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비트코인은 너레이션까지 맞아 떨어져서 이게 더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작년부터 긴축이 시작되니까 그 긴축이라는 역풍을 갖다가 비트코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아본 겁니다. 그렇죠. 예, 2008년 이후에 이런 긴축 정책이 없었어요. 돈이 풀리는 때만 살아봤지 뭐 돈이 그렇죠. 없어지는 때는 안 살아봤으니까. 안 살아봤죠. 없어지는데 작년에 없어지는데 거래소도 죽고 FTX 파산했죠. 네. 그리고 규제도 또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는 7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그러니까 80% 떨어질 때보다 덜 떨어졌잖아요. 공격을 하나 더 받았는데. 아, 긍정적이시네. 네. 아니 진짜로. 왜냐면 두 가지 U 플러스 2 플러스 1이었는데 그렇지. 예, 2 플러스 1이었는데 아, 뭔가 좀 더 센 게 온 것 같은데 살아남았네요. 살아남고 예. 긴축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등을 했잖아요. 물론 다른 자산도 반등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 비트코인은 이제 그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이러한 상태에서 그렇게 막 자산 가격이 급등락을 할 때에는 그 노후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둔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연금 펀드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사두기도 힘들었을 텐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고 있는데 그 새로운 수요처가 뭐냐면 그러한 어떤 은퇴 자금이라든지 네. 미래의 저축을 위한 수단으로서 투자를 하는 곳에서 이제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뭐 저희가 시세 얘기도 하고 규제 얘기도 하고 이제 원초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사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거는 프로그램 제목이 비트매니아이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